인포맥스 라이브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월요일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주시는 유한타증권의 네.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골골짝에서 살아나오셨죠. 네. 성공하셨습니다. 아유, 보면...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어려운 축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럼 뭐 난 축하 받고 싶은데 저 정도 상승했으면 축하 받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차분하게 항상 진중하게 차분하게 시장 분위기 너무 막 휩쓸리는 지난주에 것처럼 우리 보니까. 너무 싸웠다고 막 댓글도 많았어요. 지난주에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게 종목을 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종목을 보자고 얘기해놓고 종목은 언제 볼 거니? 지난주에 종목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할 네. 것인가에 대한 이번 주는 저 자동차 있었고 네. 한국 자동차 얘기 못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아 이거 엄청난 힌트인데요. 아 저기 여쭤볼 의향이 없었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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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 가져오신 자료 오늘 해주실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서 취사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반등 크게 했으니까 네. 뭐 그 이유는 다 아실 테지만 살짝 짚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실 말씀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짚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오늘 할 말이 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반등 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올해 정말 힘드셨던 분 중에서 미국에서는 캠 피셔님이 계시고 네, 한국에서는 제가 있다고. 아, 네. 대표적인 강세론자시네요. 네. 캠 피셔 정말 강세론자고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이제 반등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거의 뭐 달러 텀으로도 수익이 제법 이제 들어오는 1월 달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계좌들이 있고 요번에 6월 달 이후에 다시 8, 9월 달에 하락했었을 때 처음으로 가입하신 좀 회장님이 계신데 수익이 두 자릿수로 지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참 힘들다. 그렇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요거 샀더니 또 이거는 안 오르고 다른 건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수단매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근데 잘 보시면은 정답은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는 종목이나 가는 업종만 가고 예, 다른 것들은 참 힘든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니까 조금 그 마음을 올해처럼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잘만 골라놓으면 70%의 확률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좀 종목 선별을 잘 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종목 선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업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션을 전가를 시키는데 그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초점을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오늘 메시지고요. 네. 우선 미국 시장 흐름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이 8% 올랐고 S&P가 6% 정도 올랐어요. 근데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보고 있으면은 핵심 포인트 인플레이션 뭐 너무 지겹게도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10년 국채 금리가 어쨌든 간에 과거의 사이클의 평균들 보시면은 2004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닷컴 버블 붕괴되는 그 구간에서의 채권 금리의 평균은 6%대 그죠? 그다음에 2006년, 2008년 요 평균 금리는 4.5%대. 지금 4.3까지 갔다가 지금 3.8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요 포인트입니다. 자, 1950년 이후에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그 25번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5번의 이 하락률 상승률이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이렇게 큰 폭의 하루 만에 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이 2%, 4%, 13%, 31%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물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하락했던 구간이니까 핑크색 이쪽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아직까지 그 바닥을 다지지 않았던 시기고요. 녹색이 많은 쪽은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에서의 어떤 상승장이 나왔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제가 전에도 한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연 중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S&P 500의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시면은 몇 프로가 나오는지는 아시죠? 한 8% 내외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뭐 좀 더 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하락률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평균으로 따지면 한 10% 나온다고 치면 그 10%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10.65%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베스트 10 데이즈라고 얘기하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탑 10을 네. 미스를 했을 경우에 연간 평균 수익률은 5%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평균 30, 40 상승률을 놓치게 되면은 0%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죠. 지금 타이밍이 네.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하락률이 심했다가 상승률이 네. 높았다가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닥이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미 뭐 8% 올랐잖아요. 나스닥 한 8% 먹은 거죠. 바닥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8% 이상. 근데 뭐 그 전에 8% 더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면 이걸 잡아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죠. 네, 그래서 유명한 계속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달라붙어 있기가 어려운 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종목 선별을 잘못해 놓으면은 이게 버티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샀다가 요거 팔았다가 요거 샀다가 요거 팔았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더 나쁜 이런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 근데 미국은 한국 시장에 비하면 그냥 시장 인덱스만 사도 따라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요번에만 인덱스가 상대적인 우위였지, 인덱스를 잘못 잡으면 골로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타기가 되거든요. 아니, 올 초에도 엔솔로 100조의 물타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배 오르는 동안 지수는 아마 2배인가? 밖에 안 올랐어요. 궁금한 게 각도기님도 해외 주식 투자 하실 수는 있잖아요. 좀 합니다. 그죠? 네. 근데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국내 비중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네. 아 국내는 훨씬 제가 잘하는 건 국내 비중이 훨씬 높은 거고요. 네. 미국 시장은 중국에 따라 망했어요. 네? 중국 투자에 따라 망해가지고요. 지금 네. 계속 미국으로 돌리고 있어요. 네. 하실 수는 있는데 국내가 좀 더 편하시니까 많이고 훨씬 더 많죠 비중은. 네. 네, 당연히. 지금 뭐 네. 괜히 그 저 터널원도 좋아했다가 네. 중국 가서 완전히 손발 다 잘려가지고 지금 엉금엉금 그러니까 기어다니고 있어요. 너무 배합하지 마시고 유부모님한테 미국 시장 얘기 잘 들어보시죠. 아니 이번에 또 뭐 저기 우리 네. 금투세도 낸다 그러고 아니 금투세를 네. 하려면은 상법 개정을 같이 받아주든가 네. 열받지 않습니까? 아니 주주가치를 해주고 세금을 내라 그래야지 세금만 내고 주주가치는 안 해주면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짜증나. 세금 내고 주주가치도 같이 해주세요. 상법 개정해주고 금투세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콜. 전 받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네. 잠깐 딴 데로 갔는데 다시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고 가는 종목을 얘기를 못해요. 그럼요. 당연히 그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종목을 잘 고르고 수익률을 방어를 잘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100% 전달시킬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으니 직접 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좀 노력이라도 좀 하시라고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올 한 해에 나중에 또 뭐 종목 얘기하면서 하겠는데 올 한 해에 테마로 보여드렸던 게 미국산 천연가스
이 얘기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주.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이 공급망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국가 업종 뭐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 그럼 가장 대표적인 그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업체를 찾아보시면 된다. 예.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안 들고 있을 때 다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심지어 방송까지 만들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종목을 골라놓으면은 올해의 수익률을 지켜내실 수가 있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또 사이드로 흘러갑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그랬나? 제가 반도체 종목을 잘못 샀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잘못 샀다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졌었어요.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지수 인덱스로는 거의 50% 빠졌는데 이 종목은 한 30% 정도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때 다시 분석을 했었을 때 다른 종목이 훨씬 좋아 보이니까 그냥 털었어요. 그리고 다시 실었어.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첫날은 별로 수익이 안 좋다가 지금 확연하게 수익률이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실은 종목은 수익이 거의 십몇 프로가 들어오는데 던진 종목은 수익률이 한 5%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종목,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크로를 자꾸 보고 있지만 진짜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틀렸잖아. 계속 틀리고 있고 제가 계속 틀리고 있고 뭐 솔직히 네 전문가라고 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틀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종목을 골라내는 거는 좀 더 쉽다. 그래서 계속 종목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자꾸 사이드로 갑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좀 종목에 대해서 좀 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시기여야지 아, 내일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뭐 모레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뭐 그죠? 장기 금리가 어떻고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지금 수익률 먹어야 될 때 못 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뭐 예, 예. 계속 하시죠. 예. 예. 원론도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잠깐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 연준의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못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추세는 꺾였고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2년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70년대, 80년대. 과거에는. 네. 네. 그거 또 다시 올라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요거를 따라갈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에는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률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 떨어지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3% 4%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때는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1970년대 80년도에 딱 이때 보시면은 전에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3.3%에서 5.5% 시대이고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대통령 임기 3년차, 4년차가 4.6에서 6.2% 시대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선거에 빠지고 73% 오르고 또다시 37% 빠지고 또다시 75%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무작정 빠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부터 내년 말이 될지, 내후년 말이 될지, 뭐, 내년 상반기까지일지, 내후년 상반기까지일지 모르겠으나, 네. 시장은 지금은 그래도 좀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자. 오케이. 예.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좀 헤어 나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봤으니까 금리 끝을 봤고 네. 뭐 지금 이미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세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달러도 초강세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좀 네.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9월달 10월달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좀 편안해졌어요. 11월 네. 들었을 때면 좀 굉장히 편안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 역전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그 부분도 짚어드릴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3개월물과 2년물의 금리차가 10bp대까지 붙어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종종 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10bp대만 붙어도 이거는 뭐 큰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대략 내년도 중반에 소프트하든 딥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 침체는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리 역전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운영자들 입장에서 기간을 잘못 보면 예를 들어 앞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6에서 12개월로 잘못 생각하고 시장에 접근하면 잘못한 큰 상처를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한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딥은 아닐 것 같아요. 소프트한 것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올 것 같은데 그런 침체들이 왔을 거를 그 너무 긍정론으로 접근하게 될 때 내년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한 중순쯤 가면 현금 비중을 좀 높이거나 이런 식의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상당히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를 또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도 이러면서 또 시작했는데.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부분하고 안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각도기님도 향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시장은 좀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고 우리 이번 분양님은 그 뒤에 조심할 필요가 없다는 쪽인데 아니 한 1년 정도를 보신다. 시계열이 약간 달라요. 좀 더 기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두 분 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좋게 보시니까 일단 그 얘기 먼저 하시죠. 그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자꾸 벌써 내년도 거세요. 걱정을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아직은 뭐 지금 막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간 다음에 내년 초에 그 걱정을 하시도록 하고 제가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한테 딴지를 거시면 저는 제 비율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벽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알기로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 얘기는 할 때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요즘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이슈가 저는 이제 별로 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거 사야 될지 고민하는 시장은 지금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 뒷부분에 보니까 매크로 얘기 안 한다고 하셨는데 또 매크로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스킵하시고 뒤쪽에 조금 기업 실적이랑 종목이나 섹터 좀 얘기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안 될까요? 갑시다.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갑시다. 자, 우선은 그 경기 침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기 침체가 내년도에 온다 하더라도 오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온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벌써 시장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컨센서스가 좀 이상하다고 올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말씀을 드려요. 올해 연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너무 낮게 본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매출 증가율 7%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거의 뭐 10%? 뭐 아무튼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매출은 너무 낮게 보고 이익은 너무 높게 본다. 즉 마진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다. 잘못됐다. 대신에 지금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격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이 나오지만 이익 증가율은 한 자릿대 중반 뭐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2022년 전체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3분기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3분기 뚝 떨어진 거는 매출은 안 떨어졌습니다. 각동이님 죄송하지만 순이익은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장이고요. 지금 4, 4분기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좀 설레발도 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매출 증가율을 갖다가 4, 4분기를 갖다가 거의 뭐 0%로 잡은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어요. 다시 바꾸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연간 단위로는 예측한 대로 됐는데 매출 증가율 10%, 이익 증가율 5%, 이게 지금 예측했던 대로 됐는데 주가는 이걸 가지고 20%, 30%를 때렸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뭐 다들 이상 안 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상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과거에는 항상 선행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실적에 맞춰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진짜 실적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0% 성장률이 나왔었을 때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채운 주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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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지금 2023년에 대한 전망을 보자라는 건데 2023년에 대한 전망이 또 그래요. 매출 증가율은 너무 낮아. 근데 순이익 증가율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매출 증가율이 한 5%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5에서 6% 맥시멈.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은 0%. 내년이 네. 예상하시기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은 느는데 이익은 안 늘어요. 왜냐하면 마진이 또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요와 디맨드 뭐라고 하죠?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때는 마진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없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막 빠지느냐? 아니란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없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그거는 선 반영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살짝 좀 이상하고 뭐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 둔화. 제법 큰 둔화. 그렇죠? 매출 증가율이 10%에서 5%로 떨어진다는 건 반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0% 정도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경기 둔화가 좀 세게 오는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네. 그 모델링을 쓰냐면 탑다운을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유동성, 그 다음에 뭐 경기 선행 지표, 네. 아니면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환경 뭐 등등의 저희가 식스센스 모델링을 돌리는데 이게 점수가 좋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네, 네. 내년도 그렇죠? 있어서는 내년도 있어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으로서 정답을 내기 어려우면 네. 바텀업으로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바텀업으로 방어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바텀업을 방어를 하는 법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S&P 500의 섹터인데 earnings surprise가 나온 그러니까 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업종들이에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네, 보시면은 가장 세게 나온 게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이 에너지, 헬스케어, 네. 네, 바이오 헬스케어고요. 그다음이 컨슈머 스테이플이니까 소비, 네, 필수 소비. 그다음이 IT. 그리고 S&P 500 전체 부동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종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천연가스 에너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인데 이 안에서는 뭐 저희가 전기차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든 인플레이션에 가격 전가 가능하던 그다음에 IT 여기 뭐 반도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맨 밑에 안 좋은 섹터 두 가지만 말씀을 주시죠. 이거 네, 밑에 네.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서비스. 통신.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네, 또 위로 올라가면은 원자재입니다. 네. 네 원자재 건드리기 쉽지 않고요. 그 다음이 금융입니다. 금융. 이게 지금 네. 3분기 실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네. 혹시 올해 연간으로도 비슷한가요? 아니면 3분기가 조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연간으로도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야 뭐 네. 네, 워낙 좋았겠죠. 네, 서프라이즈가 네. 훨씬 더 강했었으니까. 네. 지난주에도 계속 본부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를 강조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종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대형 기술주 13개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PBR에 있어서 또는 PER에 있어서 적절한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금리가 네. 올라가면 떨어진다고 얘기해드렸고. 네. 그렇지만 ROE가 높아지거나, 그죠? 올라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G,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건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쭉 보시고, 여기서 지금 ROE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과 또 뭐가 있죠? 성장률이 올라가고 네. 있는 기업을 골라내시면 괜찮다. 네. 예.
상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아직 테슬라는 안 들고 있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인데 예.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은 이제 못해 주시는 건 이해는 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리스트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이 자료가 혹시 게시판에 지금 올라가 있나요? 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 있고요. 네.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형 기술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형 기술주가 왜 매력이 있냐면, 옛날에는 넷플릭스도 그렇고 모든 이런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고 계속해서 Q를 늘리는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Q를 늘리기 어려우니까 P를 올리는 회사, 즉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증가를 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다시 그 회사들 중에서 또 다시 Q를 늘릴 수 있는 회사면, 또는 P를 늘릴 수 있는 회사면 들어갈 만하다라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텔, 메타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살짝. 네.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여전히 Q를 못 늘려. 게다가 Q를 못 늘리기 때문에 P는 더더욱이 못 가, 지금. 저하고 의견 좀 반대시네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좋아요. 이런 거. 저하고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얘기할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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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좀 그래서 보고. 저는 인텔이나 메타 플랫폼은 저희 포트폴리오에 실지를 않습니다. 네. 예. 여태까지 실지도 않았었고, 앞으로 실을 일은 사실 Q가 늘어나는 걸 봤을 때 들어갈 겁니다. 네. 요 시점에서 네. 한번. 네. 인텔하고 메타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 하신데 우리 각도기님은 조금 다른 게 내시니까 요거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분명히? 아니 뭐 저는 저보다는 얘기해 주세요. 요건 문제 훨씬 전문가신데 네. 조금 간략하게 한 말씀 그 인텔이나 메타는 이제 그 우리가 항상 하듯이 어디까지 반영이 되었냐인데 그 인텔 사파이어 래피지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서버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받고 얼마나 빠른 양산율을 보일 것이냐가 핵심이긴 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 진짜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이제부터 부활을 할 것인지 여부를 보여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 네, 근거를 말씀 주시려니까 생각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 저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제가 들고 가는 종목이 그냥 밟아버릴 거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아 그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서버 시장의 싸움이거든요. 네. 서버 시장의 싸움인데 결국 서버 회사들이 지금 설비 증설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금리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전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교체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 거라고 오케이.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초에 네. 본격화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 만약 그래서 그게 진짜 구체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Q가 느는 상황이 이제 교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 네. 그 부분을 동의하는데 저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성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들이 한번 그 펀드멘탈한 손실을 입게 되면요. 보통 IT 회사는요. 그걸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은 완전히 복귀를 했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면 수익이 확 들어오거든요.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 이걸 네네. 만들긴 하죠. 이걸로 네. 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지출이 많죠. 비용 지출이 많죠.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에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I love school 세대거든요. I love school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고 있어요. 싸이월드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북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안 되는 비즈니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탈탈 털릴 비즈니스인데 그리고 게다가 강력한 경쟁자 틱톡도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변신을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페이스북만 보는데 이 회사는 페이스북의 회사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이 회사 가장 중요한
플랫폼 하나 가지고 있죠. 카카오톡 같은 걸 갖고 있죠. 인스타? 왓츠. 네,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저는 페이스북 모델로는 망조가 난 회사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로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가 당연한 거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한번 붙어볼 만한 건데 대주주가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뭐 위험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3, 4분기 실적만 봐가지고는 지금 가격도 비쌉니다. 주가가.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 수익원을 제대로 돌리기 시작하면 과거 수익의 일정 부분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은 어마무시한 감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맞아요.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감원하는 순간 비용 구조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을 갑자기 만들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이야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높았을 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100달러가 깨지고부터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군요. 보실 만한 타이밍은 맞는데요. 네. 보시고 나면은 실망하실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아니 근데 성장주가 성장으로 해서 이익을 내야지 감원해가지고 비용 줄여가지고 이익 내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밸류를 안 쳐주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 오래 했잖아요. 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 3, 4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실적 나오기 전에 페이스북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탈탈 털었고 네. 뭐 그때 저도 동일하게 동의를 했어요. 이 페이스북은 안 되는 회사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180달러 이런 때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회사가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이쪽에서 자리를 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SNS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싸이월드가 훨씬 더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완전히 어쨌든 뭐 다 잡아먹었지만 그래서 메타가 그렇게 뭐 해봤으니까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어떤 1위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1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안 건드린다 위주입니다. 저는 네. 물론 그게 보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도 그렇고 어떠한 회사든 간에 제가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제 고객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꾸 저를 뭐 캐시우드랑 비교하지 말아달라. 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실적이 적자인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딱 그 타이밍에 들어가지 실적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굳이 미리 살 필요 없다라는 게 저희 위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타 플랫폼은 적자 회사입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타 네. 조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NS는 이미 그쪽 광고 쪽은 이미 돈을 벌 대로 벌었고 앞으로 이건 수익이 줄어드는 쪽이고요. 그러겠죠. 나머지 지금 뭐 비즈니스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건 지금 투자를 모든 걸 하고 있는 게 적자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살아나면 이 회사는 멀티플을 앞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성장주의지만 적자 회사로 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메타 플랫폼에 있어서 메타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그 비즈니스에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그때는 사요. 근데 지금은 아주 멉니다. 제 눈에는. 네. 그 가능성이 왜냐면 지금 매출이 50%씩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건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들어가는 타이밍이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또 보는 저희는 또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0 룰이란 게 있는데 뭐냐면 매출 증가율과 영업 마진율이 두 개를 더했을 때 X면 price to sales를 몇 배를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델로서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죠. 시간이 네. 네. 없어서 이제 뭐 ETF는 ETF를 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ETF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네.
아직 안 들고 있는데 제가 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또 신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와서 신나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건설 종목이었어요. 네. 건설 네. ETF인데 주택 건설 ETF인데 정말 매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네, 한번 얘기하신 적이 예, 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못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난 한 몇 달 동안 주가 좋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아직 안 들고 있는데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꼭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업종이 뭐냐면 전자상거래입니다. 네. 전자상거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페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요. 몇 번째죠?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그래서 아이페이라는 이 ETF를 꼭 공부를 하시고 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가져보십시오. 네. 전자결제 회사네요. 네. 아, 전자결제 ETF. 네. 네. 그래서 이 업종은 지금 딱 타이밍상 굉장히 좋은 업종이니까 좋은 그 보시면 이제 구성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종목들도 좀 잘 골라보시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IMAX. 아. 예. 그래서 아무튼 들여다보시고 한번 타이밍상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뭐 뻔히 다 아는 뭐 반도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뭐 등등.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료는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거 하나만. 네. 근데 전자상거래 요 이제 약간 결제 관련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막 온라인 시장이 확 떴다가 요즘은 좀 이렇게 대면화 되면서 전자상거래도 좀 약간 규모가 줄고 있지 않나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멕스가 들어가 있다고. 아멕스는 대면 시대 좋죠. 대면 시대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전자상거래라고 전자상거래가 지금 매출 증가율이 훅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분 나오는 게 3% 성장률로 떨어져 있는데 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레이셔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튼 뭐 그 아무튼 그러니까 전체 그 거래 중에서 네. 전자상 거래 비중이 미국이 높아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30%대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룸이 더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막 저쪽으로 가다가 네. 코로나 이제 다 무시하니까 이제 마스크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게 확 떨어졌는데 보시면 전자상 거래 중에서는 떨어진 품목들이 있어요. 네. 그게 또 PC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거는 장기적인 그림으로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빠져 있는 타이밍이면 이제 쫙 봤을 때 앞으로 다시 정상화 된다고 치면 네. 올라갈 룸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케이. 똑같이 그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가 확 빠졌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니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네. 그런 식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전자상 거래 / 아이페이 같은 ETF는 꼭 보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자상 거래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모바일 페이먼트라고 네네네. 되어 있네. 네네네. 네, 결제 관련된. 지금 그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실은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 많이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보유한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러면 저희는 제재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걸 열어서 얘기를 해주신 거는 우리 구독자 청취자들의 그 어떤 미래를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네. 좀 잘 알아서 들어주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유본 부장님 감사드리고 네. 또 주의사항까지 얘기해 주신 각동님도 같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3부에서는 한국시장 이야기로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안지원 팀장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